비트랑 당근을 이용한 적당 주스가 되겠습니다. 오.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 그러면은요 혈관 청소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은 그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 같은 것들을 싹 빼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혈당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른 채소하고 비교했을 때 이 비트 쪽이 베타인 함량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세포와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을 또 깨끗이 청소시켜주고 또 이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원천적으로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비트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번 삶아 주셔야 됩니다. 비트도 한번 삶아 주시고, 그 다음에 당근도 제가 삶아서 같이 준비를 했어요. 삶아서 해야지 당근도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향 때문에 잘 안 먹게 되는데 한번 삶아서 비트랑 같이 갈았더니 먹을만 하더라고요. 네. 비트랑 당근을 준비했고요. 이때 대부분은 이제 우유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저희는 당뇨 예방이 주제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무가당 두유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유보다는 두유가 훨씬 낫고 네. 또 오늘 당근을 준비한 이유는 당근을 먹게 되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를 당근이 막아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근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제 영혼의 동반자죠. 믹서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동반자. 자, 비트랑 당근을 네. 같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두유도 같이 적당량을 넣어주세요. 네. 우유가 아니라 두유입니다. 네. 무가당 두유겠죠? 네. 적당 뉴스를 만들려고 적당량 무가당. 무가당. 무가당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뭐 집에서 콩 삶아서 콩으로 만들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도 좋겠네요. 네. 맞아요. 요거를 한번 좀 갈아 볼게요. 네. 영혼의 동반자. 잘 갈려. 네. 아주 잘 갈렸네요. 이게 비트랑 당근이 들어가다 보니까 색깔이 참 예뻐요. 네. 참 예뻐요. 이게 갈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셔야죠. 자, 맛을 한번 봐볼게요. 네. 저 우리 주는 거 아니에요?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저희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맛도, 맛도 좋습니다. 예, 네. 맛도 좋아요. 객관적이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봐야 되는 아니, 건데. 아니, 혼자 적당히 적당량 만들어가지고 적당량 먹어. 느닷없이 본인이 이렇게 네. 붓지도 않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제 주관으로는 아주 맛이 있거든요. 네. 맛이 괜찮습니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운동하러 가야죠. 운동하러 가야죠. 또 들고. 운동하러 가야죠. 매일매일 좀 덜 달게 드시고 운동 많이 해주면 당뇨 예방 되거든요. 네.